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중국이 유로화 표시 채권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이 호재였습니다. 다우는 284포인트나 급등해 1258을 기록했습니다. 유럽도 같은 이유로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3% 이상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도 이틀 연속 4% 이상 급등하며 배럴당 74달러 선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모처럼 만에 미국 달러화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유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미국의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연율 3%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3.2%로 발표됐던 예비치는 물론이고 시장의 전망치도 밑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4,000 건 감소한 46만 건을 기록해 한 주 전보다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많았습니다. 한편 유로화는 나흘 만에 급등해 1.23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중국이 유로화 표시 채권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네, 보셨듯이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만선에 다시금 위쪽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때문에 장 막판 1시간을 남겨두고 110포인트 빠지면서 만선을 이탈했던 다우지수.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다우의 만선 회복을 시킨 것은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이 유로화 표시 채권 팔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금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를 부인하면서 유럽 증시, 뉴욕 증시 모두 다 급등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은 주요국 증시가 모두 3% 이상씩 올랐고요. 뉴욕도 1258까지 다우지수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 미국의 1분기 GDP가 하향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악재를 크게 해석하진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의 파워를 느낄 수 있었던 글로벌 증시 분위기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하창범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 만선 이탈돼서 걱정했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유로채를 판다 안 판다 하는 그 중국의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반지시키면서 뭐 개장 초부터 상승세를 자리 잡은 후 마감 때까지 상승불 키웠습니다. 뭐 전날과 달리 막판 한 시간 이제 분풀이 하듯이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뭐 추가 상승했고요. 3대 지수 모두 일종 고점으로 마감하면서 200일선이 위치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250포인트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그 블루칩 중심인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84.54포인트, 2.85% 급등했고요. 뭐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81.80포인트, 3.73%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35.11포인트 상승하면서 뭐 주초 시초가를 상승한 돌파함은 물론이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17% 급등한 영향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상승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일단 그 개장 초 실업수당 신청 건수하고 1분기 GDP 발표치 등 경제 지표는 모두 기대치 이하였지만은 그 하회 폭이 크지 않고 중국발 호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악재 구실을 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고요. 네. 뭐 다우존스 종목 중에서는 존슨앤존슨을 제외한 그 29개 전 종목이 상승을 했었고 뭐 금융주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한 5.6% 정도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기술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이제 투자 의견 상향이 나왔는데 한 3.9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가 3.79% 추가 상승하면서 253달러 35센트로 마감했는데 그 시가총액이 이제 2,278억만 달러를 하면서 이틀 연속 엑스모빌이 이어가지고 사실 시총 2위 자리를 수승을 했습니다. 뭐 외환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유로화라든지 파운드 통화 또한 상품 통화 등이 달러화 대비 이제 엔화 대비 상승하면서 전날 1.21달러대까지 추락했던 유로화 같은 경우는 다시 1.23달러대까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앞서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말이죠. 중국이 외환 보유고 중에서 유로 채권을 조금 팔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급락을 맞았었는데 이를 하루 만에 중국이 부인하면서 급등한 거라고요. 이제 사실 중국 외환 관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지역에 투자 계획을 축소시킬 계획이 없다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사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 보도에 대해서 어느 사실 무근임을 공식 증명한 거고요. 그 전날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유럽 불안을 이유로 해가지고 유로존 주변국이죠. 뭐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제 5개국에 대한 채권을 매도를 금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 급락을 줬었고요. 일단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액 중에서 한 6,300달러 정도 유로존 채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유로존 채권 비중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좀 과도했다는 지적 속에 중국이 채권 비중을 조절한다 해도 이는 현재 그 보유 물량을 현재 보유 물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입할 물량을 적용할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앞섰고요. 바이낸스 타임스 입장에서는 매월 그 중국이 투자한 유로존 채권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대폭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한편 그 중국이 외환 보유고 다변화 정책을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쉽게 보유량 조정을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그 시각이 뒷받침되고 있고요. 사실 지난 19일 샤빈 그 인민은행 화폐 총책 위원 같은 경우는 유로화가 급격한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은 중국의 그 외환 보유고 다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이 유로화를 절대 팔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그 외환 보유고 다변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달러가 약세를 굉장히 보였었죠. 그때 비싸게 유로화를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말 추락해 있는 아주 싸진 유로화를 비싼 값에 매입해서 쌀 때 팔 중국이 절대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얘기하셨듯이 지표 두 가지, 주간 고용 지표 그리고 미국의 1분기 GDP 수정치 모두 다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했지만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었다라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비중 있는 미국의 1분기 GDP 수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향 수정이 됐어요.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예, 1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3.2%에서 한 3%로 하향됐는데 뭐 예비치 3.2%에 비해가지고 또 예상치도 3.4%였습니다. 약간 미달된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그 유럽의 채무 위기로 인해가지고 회복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비자와 기업의 지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됐고요. 사실 미국 경제의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1분기에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는 그 지난달 발표한 예비치 증가율 3.6%에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이지만은 이 1분기 증가율 자체만 본다 봤을 때는 2007년 이래 최대치를 보여줬고요. 또한 그 미국 같은 경우 GDP라는 것은 분기 종료 후에 한 달 내 예비치가 발표되고 나서 한 달 간격으로 예비치 잠정치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과연 이제 6월에 발표되는 1분기 GDP 확정치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는 관점이고요. 또 한편 기업의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1분기에서 한 5.5% 정도 증가했는데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8%보다 약간 둔했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1% 증가한 수치로서 동기 대비 증가치로는 거의 뭐 1984년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 실질적으로 GDP 성장률 3.2%에서 3%를 하향했습니다만은 뭐 정치 영향력은 오히려 좀 그렇게 약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비치에 이어서 수정치가 조금 하향 조정됐지만 더 파워풀한 것은 그 다음에 발표될 확정치다라는 얘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분기, 작년 3분기부터 이제 플러스 성장세로 미국이 돌아섰는데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어쨌거나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반면에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도 공개가 됐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많았지만은 그래도 그 한 주 전보다는 좀 줄었다면서요. 예, 그렇죠. 사실 지난주만 해도 이제 4주 연속의 감소세를 뛰어내면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었는데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전주 대비해서는 13,000건 감소했습니다만은 예상치는 한 45만 5천 건 정도 하지 않나 싶었는데 실제로는 46만 건은 나왔고요. 뭐 전주 예상박 증가 이후에 감소세는 긍정적입니다만은 2주 전이죠. 44만 6천 건이었던 기준을 감안하면은 고용 지표의 개선으로 보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속 수급자 수 역시 이제 460만 7천 건으로 뭐 전주 465만 6천 건보다는 줄었지만은 여전히 뭐 예상치 461만 3천 건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뭐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는 그 매월 일자리는 증가하지만은 또 일부 화해자라든지 일부 기업들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장 폐쇄 또 감원 등을 단행함으로써 글쎄 뭐 다음 주 후반에 이제 실업률 발표되는데 4월 달 그 실업률 9.9%를 낮추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보는 전망입니다. 네, 개장 전 발표됐던 두 가지 지표 모두 다 실망스러운 그런 성적을 내놓긴 했었지만 또 그렇게 어떤 큰 폭으로 예상을 하회했던 것은 아니고 그를 덮을 만한 놀라운 중국의 또한 정정 보도가 뉴욕 증시를 급등으로 마감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 쪽에서도 또 괜찮은 얘기가 들려서 투심의 회복에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스페인 의회가 재정 긴축안을 드디어 통과를 시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장이 마감하고 스페인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긴축안 의회 통과시켰는데 아슬아슬했습니다. 찬성 169에 반대 168, 뭐 기권 13표로 딱 한 표 차이로 이제 재정 긴축안이 가결되면서 네. 의회를 통과했는데 긴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골자를 살펴보면은 뭐 기 나왔던 내용입니다만은 2011년까지 2년 동안에 한 총 150억 유로의 예산 지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갖고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본다 그래도 뭐 재정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한 3%로 감소하겠다. 그리고 뭐 총리나 정부 인사 급여를 15% 삭감하고
또 하나 뭐 2,500유로의 출산 장려금 지급 등을 폐지하겠다 이런 게 주요 골자였는데 일단 통과는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향후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일단 통과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중국의 힘 때문에 유럽도 먼저 올랐습니다. 뭐 스페인의 이 재정긴축안 통과 얘기가 아마 들렸었으면 장중에 유럽이 더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유럽 주요국 증시가 기본적으로 3% 이상씩은 다 급등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한반도 충돌에 이제 한반도 충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완화됐고 또 하나 중국이 유로존 채권 보유 정책을 지속기로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 이틀 연속 한 3%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마감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지수 같은 경우는 한 3% 오르면서 5,195.17로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맨그룹 같은 경우가 예상을 웃도는 이익 발표를 나타내면서 한 11%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남유럽 채권 보유를 줄였다고 발표한 포르투스 같은 경우가 한 14% 정도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원자재주나 강산주의 강세가 항상 상승할 때는 강한데 뭐 원자재 중에서는 BHP 빌리토니 한 4.1%, 또 대표적인 리오틴토가 한 3.7% 상승을 보였고요. 또 하나 이제 유가에서죠. 영국 석유회사인 BP 같은 경우는 그 미국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태에 관련해가지고 해저 유정에 있는 폭발 방지 기점토 성분인 높은 액체를 투사해서 유출을 막는 톱킬 방식을 통해 유출원 차단을 착수하겠다는 소식을 하면서 오늘도 5.9% 상승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가 얘기를 좀 연이어 그럼 해볼까 하는데 유가가 지금 이틀 연속, 이틀 상승분이 다 한 합치면 8% 이상은 돼요. 또 4% 이상 급등했다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전일도 상승을 하고 또 그 전일도 또 한 번 상승하면서 뭐 한 네. 8% 즉 WTI 선물 같은 경우는 74달러 55센트까지 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유로 똑같습니다. 중국의 그 유로채 매각 일축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게 누그러졌고요. 또 하나 원유 시장이 이게 호재로 작용했고 그러면서 유로화의 반등 속에 달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유가를 상승시킨 것 같습니다. 뭐 금값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최근에 상승시 이어가면서 1210달러 선에서 약간 상승 추세에서 약간 약박스를 보인 모습이고요. 뭐 유로화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중국발 영향으로 냉장고 오단을 갔다 온데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 1.1215까지 하락하면서 다시 뭐 1.2200달러를 깨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줬습니다만은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375달러 급반등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다시 86.00포인트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유, 중국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뉴욕과 유럽 증시 모두 급등시켰고 유가도 이틀 연속 급등으로 끌어올렸으며 또한 유로화를 다시금 반등을 시켰습니다. 달러는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된 것 같고요. 자, 오늘 밤의 일정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의 다우 차트를 보니까 드디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이제 5일선 쪽에 바짝 다가붙은 그런 모습인데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미국이 상당히 급반등해줬고 또 오늘 200일선이 유치한 1250포인트까지 반등한 상황에서 오늘 나오는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와서 어느 정도 상승세 참호를 안 끼얹었으면 싶은데요. 네. 일단은 중요한 지표 같은 오늘 같은 경우는 5월 그 미시건대 소비자 실리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예전 그 잠정치 73.4에 이어가지고 73.4 정도로 약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뭐 시카고 지역의 경기를 나타낸 오후 시카이 PMI 지수 같은 경우도 PMI 63.8에서 61.3 정도로 약간 하향합니다만은 이 PMI 지수 같은 경우도 그 50 이상은 경기 확장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지표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 사실 최근 5월에 발표되는 각종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유로존 리스크로 인한 5월 초 그 글로벌 금융 시장의 그 혼란이 반영되기 전 지표가 많았다는 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5월 증시에서 정치 영향은 사실 좀 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6월에 이제 다음 주가 넘으면 6월로 접어드는데 6월에 발표되는 각종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5월달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을 나타냈던 5월달 미국 경제의 실상을 대변하는 점에서 뭐 6월 경제 지표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6월달 그 다음 주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쉽게도 그 월요일날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고 어느 정도 주초에 되면 이제 5월 초에 되면 상당히 굵직굵직한 지표가 많은데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비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또 이제 주 중반으로 넘어갔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ADP 고용 보고서를 필두로 해서 어느 정도 고용 동향에 대한 것을 스타트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때 9.9%의 실업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지표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밤에 있을 일정, 그리고 다음 주 일정까지 살펴봤는데, 다음 주 월요일 밤, 미국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다는 일정까지 잘 들었습니다. 한매투자증권 하창봉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이 유로화 채권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뉴욕 증시는 보신 바대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도 유럽도 모두 다 랠리를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 증시 더 올라갔으면 싶은데요. 가능할는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3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1600포인트 이상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차트 보는 장중 내내 기분이 아주 좋았는데 글쎄 우리가 먼저 뉴욕보다 뭐 반응한 것이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사실 오늘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지만 16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와도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이런 약간은 좀 힘 빠지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예. 시장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로 보자면은 뭐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주도업종과 비주도업종의 움직임을 보면 네. 또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10개월간 코스피가 그 1550포인트 선에서 지지권력을 설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1550포인트 정도만 내려오면 시장이 반등을 해나가고 올라갔다가 또다시 155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 또다시 반등해 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지지의 양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지지의 양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주가 이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네. 두 번째는 이 수급적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도업종과 비주도업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했던 2주 전부터 살펴보면 시장은 약 100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요. 네. 이때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기아차와 포스코에 대해서 간단히 차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아차의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주가지수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보고 계신데요. 네. 종합주가지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10개월간 1550포인트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라인만 닿으면 반등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하락장에서 역시 장중 1532포인트까지 하락하긴 했지만 또다시 1550포인트 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주가지수도 약 9거래일 만에 5일선 위로 지금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어쨌든 2주 동안 약 100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저점대를 기준으로 하면 약 150포인트가량 하락을 해서 이제 겨우 약 60포인트가량 반등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 종합주가지수가 그 하락분의 약 50%를 만회를 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기아차의 모습을 보시면 약 4,000원 하락해서 2,500원 이상 지금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네.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 하락률의 50% 이상 반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주도주가 시장 대비해서 우월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하락분의 50% 이상 반등했다는 것은
향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50%를 상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도주가 먼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주도주가 계속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장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 지도주도 계속해서 주도주로서 자리를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다음으로 그 비주도주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지금 2주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2주 전이 그 5월 14일인데 네. 이때 포스코의 종가가 46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여전히 50% 이하로 하락한 상황이고 시장의 주도주도 역시 뭐 100% 만회는 아직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이전 주가를 모두 회복한 상태에 있죠.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가 더 우월하다 뭐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는 예. 이전에 그 많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시장 불안정한 시장에 대안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그 대안으로 삼았기 때문에 포스코가 시장의 체계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회피처로 활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뭐 향후에 시장이 뭐 오늘도 미국 증시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네. 향후에 시장이 반등을 해나간다면 결국에 주도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 맞다. 포스코는 시장의 체계적 리스크 회피처로의 역할을 지금 충분히 담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향후 시장을 전망을 한다면 대응을 해나간다면 또다시 주도주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쭉 정말 아주 논리적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1550포인트에 어쨌거나 종가 지지를 받는 동안 기존의 주도주들 그리고 비주도주의 어떤 대표를 할 수 있는 각각의 기아차와 포스코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희가 그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수급도 함께 좀 봐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수급에는 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는 수급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큰 수급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것이 그 3월 중순에 시장이 그 저항권으로 작용을 했었던 작년 3월이죠. 2009년 3월 중순에 시장이 저항권으로 작용을 했으나 1200포인트를 본격적으로 돌파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 1200포인트를 돌파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1700포인트까지 반등해 나가는데 수급적 주체는 단연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시장이 외국인 매도로 해서 좀 많이 빠졌는데 예. 올해 5월 달을 제외를 하고 4월 말까지 그러니까 약 1년 1개월간의 그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 네.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금액이 4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최근 그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네. 그 5월에만 한 달만 외국인 매도를 보면 6조 5천억 원입니다.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매수한 물량의 약 15%밖에 던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투자자별로 이럴 때 대응 전략은 약간 다른데요. 네. 먼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예. 아직 매수한 물량의 15%밖에 던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장기 투자자가 시장의 주주인 기아차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뭐 기아차 정도는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잘하면 뭐 하락분의 100% 이상 또 회복할 수 있는 예. 날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시장을 버릴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중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약간 다릅니다. 중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 1년여 만에 드디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급락할 때 파는 거는 역시 현명한 전략은 아니겠고 네.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많이 했고 그리고 오늘 그 미국 증시가 급등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시점을 그 매도 기회로 활용을 하면서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기 투자자에게는 보다 현명한 투자 자세가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이 사실 뭐 1년 정도의 어떤 사이클로 봤을 때는 그중에 한 7분의 1 정도를 지금 조금씩 매도하기 시작했고, 그게 중기 투자자한테는 1년 만에 이제 외국인이 파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단기 투자자 입장에선 말이죠. 올 들어서 사준 거의 절반 이상을 또 팔고 있다. 이렇게 또 시각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급해집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투자자별로 또 그 대응해 나가는 자세는 또 많이 다른데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지수가 장중에 1532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심지어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일과 전전일에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지금 이틀만 그 소폭 매수를 했고 예. 나머지 모든 날 수에는 그 대규모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외국인 매도의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초창기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25포인트나 그 반등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이 외국인 매도에 둔감해지는 구조로 단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를 더 이상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쪽들은 뭐 그 단기적으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역시 시장의 주도업종인 자동차 업종과 또 낙폭과대주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면 뭐 단기적으로는 그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단기, 중기, 뭐 장기 이렇게 다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말이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오히려 거꾸로가 아닐까 싶어요. 뭐 내가 장기 투자자다, 뭐 단기 투자자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뭐 주가가 좀 괜찮으면은 길게 들고 있고, 아니면 또 뭐 일찌감치 팔고 안 갈 것 같으면 이렇게 사실은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략을 조금 종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략을 전체적으로는 뭐 나눌 수밖에 없는 입장이 뭐 가장 그 제대로 대응하는 입장이 아닌가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종합해 본다면 그 단기적으로는 추가 반등 가능성에 그 무게를 실어야 된다라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제가 그 대응 자세를 좀 그 투자자별로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시장을 전망을 하고 그 산업이나 종목을 전망하고 예측하고 분석하고 이러는 작업은 철저하게 시장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즉 뭐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일들 자체가 그 철저하게 그 시장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 시장을 대응해 나가는 것은 좀 다르죠. 전망하고 분석하는 일과 그 대응해 나가는 좀 일은 좀 다른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시장 대응 전략은 그 투자자 자신의 그 투자 성향이 어떤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그 매수와 매도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뭐 주요 이동 평균선이나 지지라인 같은 것들이 붕괴가 된다면 네. 단기 투자자들은 매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근데 네. 중장기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때부터 사야죠. 분할 매수에 나서는 네. 것이 예, 맞기 때문에 어쨌든 대응 전략은 투자자별로 좀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러면은 장기 투자자, 뭐 중기 투자자, 그리고 단기 투자자 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세 가지 말고 두 가지 정도로 좀 좁혀서요. 단기 투자자를 위한 종목 하나, 그리고 중장기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종목을 좀 집어주신다면요. 예, 오늘 그 단기 투자자를 위해서는 그 현대모비스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네, 역시 자동차 쪽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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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투자자를 위해서는 그 하림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 현대모비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눈길을 모았던 그 5%의 상승. 예. 예. 현대모비스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자동차 부품의 절대 강자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만도가 상장을 하면서
동반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기아차와 함께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 2008년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는 약 두 배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초대형 기업이 그 지금 ROE가 30%에 달할 것으로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높은 수치죠. 네. 웬만한 중소형주도 ROE가 30%대에 있는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PBR이 3배에 있긴 하지만 뭐 아직 여전히 고평가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트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대모비스의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예. 그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현대모비스는 신고가를 개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지금 19만 9천 원이라는 그 사상 최고가를 전일 기록을 했는데, 제가 단기적으로 현대모비스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예. 지금 시장이 그 낙폭을 확대한 이후에 그 50%도 채 되지 않는 반등을 해나가고 시장 주도주인 그 기아차도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이 시장의 주도업종이라고 좀 확대해서 보면 IT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네. IT와 자동차 대형주 중에서 유일하고도 제일 먼저 그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뭐 기아차가 전고점대에 위치해 있다면 뭐 현대모비스는 여기서 최소한 뭐 5%에서 10% 이상 추가 상승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단기 투자자는 그 단기적으로 가장 센 종목으로 그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기아차보다 이제 슬슬 모비스가 더 세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자는 기아차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구축하는 그렇죠. 것이 안전하다고 봐야겠고 네. 단기 투자자는 기아차나 현대차나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현대모비스가 훨씬 그 우월한 상황에 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중장기 투자자를 위한 건가요? 네, 중장기 예. 투자자를 위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예. 하림은 국내 6개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 지금 그 PBR이 1.3배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도에 영업이익 적자에서 작년에는 495억의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을 했고 네. 올해 1분기에만 무려 161억이라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 자기자본 수익률이 즉 ROE가 3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의 PBR이 1.3배인 경우는 시장에 예. 굉장히 드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그 6개 시장은 군소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해 있었는데요. 그 최근에는 몇 년 사이에는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돌면서 그 하림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하림의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강화된 상황입니다. 예. 때문에 그 최근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6개 가격의 급락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 주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을 했었던 그 AI 발생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모멘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뭐 이러한 단기 악재들이 오히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림 역시 간단히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림의 차트를 보면 4월 12일, 4월 초 중반경 이 닭고기 업체에 대한 뭐 긍정적인 루머들이 시장에 많이 돌면서 네. 대량 거래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죠. 네. 이러면서 이제 수급이 꼬여 나가고 이후에 시장이 둔화되면서 동반 위축되다가 최근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남 지역에서 발생됐다는 소식과 함께 3천 원까지 위협받았네요. 네, 장중에 3천 원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시장의 안정으로 해서 일단 뭐 3,280원까지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에 비하면 그 상당히 턱없는 주가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림에 대해서는 2,500원이라는 지지가를 좀 설정을 하면서 네. 중장기이기 때문에 손절 매폭은 좀 뭐 깊습니다. 하지만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나간다면 또 깊은 손절매 가격이라고는 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500원이라는 지지가를 설정을 해나가면서 네. 지금부터
그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에 나설 것을 좀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 목표가는 지금 ROE가 3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예. PBR 약 두 배에 해당하는 4,8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단기 투자자들을 위한 종목 현대모비스 중장기 투자자들이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 보면 좋을 만한 종목인 하림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남북 교류와 관련한 모든 군사적 보장 조치들을 전면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사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개성공단 근로자 등의 억류 또는 인질 사태 발생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26억 달러짜리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따냈습니다. 특히 이번 수주는 최근 국내 업체들이 중동시장에서 잇따라 유럽 업체들에 밀려 탈락한 직후에 성사된 것이라 주도권 확보전에서 다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숭례문과 도니문 등 서울 4대 문안 도심 지역을 통합 개발하는 계획이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사업별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아 서울을 프랑스 파리나 중국 베이징과 같은 역사도시로 재창조하겠다는 주장입니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5일 회장 후보군 33명에 대한 최종 면접을 거쳐 후보 1명을 걸러낼 예정인데요. 현재 어윤대 국가브랜드 위원장 이철희 캠코 사장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은행 선물한 거래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물과 현물한 포지션을 합한 종합 포지션 비율만 유지토록 하고 있는데요. 선물한 자체에 대한 규제 한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앤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에 있는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이 강경한 그런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개성공단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쪽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신변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북남 협력 교류 관련해 우리 군대가 이행되어 있는 모든 군사적 보상 조치들을 전면 철회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는데요. 이는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사에 대한 신변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서 개성공단 근로자 등의 억류 또는 인질 사태 발생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 폐쇄를 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인민군 총참모부가 중대 통고문을 통해 동서의 군 통신선 차단과 개성공단에 대한 육로 통행 차단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군을 대표하는 총참모부를 앞세워 군사적 보장 철회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지난 25일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간부에서 밝힌 8개 항에 대응 조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총참모부는 특히 조선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했던 쌍바 합의를 완전히 무효화할 것이라면서 네. 아울러 국제해상 초단파 무선 대화기 사용을 중단하고 긴급 정황 처리를 위해 개통했던 통신선로도 즉시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상 국방한계선, 즉 NLL인데요. 예.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언포인 이는 도발을 감행할 수 있던 엄포인 셈으로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간밤에 나온 거 뉴스를 좀 보니까요. 미국에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뭐 이란을 포함해서 북한 그들의 어떤 고립이 더 심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좀 강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북한은 핵포기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어제 대규모 수주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습니다. 뭐 두산 그룹주에서도 두산 중공업 수주를 해서 기계 섹터가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또한 석유 플랜트 수주 얘기가 중동으로부터 들렸습니다.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업체들이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건설업체에 대한 유럽과 일본의 견제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또 대규모 공사를 싹쓸이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은 27일 UAE 보르주사가 발주한 총 26억 달러짜리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사는 3개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이 모두 따냈습니다. 현대건설은 9억 3,500만 달러 규모의 보르 3차 석유화학 플랜트 단지 내 제반 부대시설 공사를 단독 수주했는데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탈리아 테크니몬과 공동으로 현대건설과 같은 단지 내에서 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폴리올레핀 플랜트와 4억 달러 규모의 저밀도 폴리에틀렌 공사를 수주했는데요. 네. 이 중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은 전체 수주액의 45%에 해당하는 7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르 3차 석유화학 플랜트 단지는 UAE 루아이스 공단에 투성 중인 총 26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폴리머 단지인데요. 네. 이번 수주는 최근 국내 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시장에서 잇따라 유럽계 업체들에게 밀려 탈락한 지구 성사대 국내 업체들이 종전시장 주도권 확보전에서 다시 우위를 점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같은 낭보를 또 전해준 우리 건설업체들 중동에서 수주 얘기 계속해서 좀 들려줄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이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네요. 서울 4대문 안에 앞으로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보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서울 숭례문과 도니문 등 서울 4대문 안에 도심지역을 통합개발하는 종합개발계획이 마련이 됩니다. 사업별로 무분별 추진되는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관리해 체계적인 개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앞으로는 보존지역과 개발대상 지역을 명확히 구분해 고도인 서울을 프랑스 파리나 중국 베이징 같은 역사도시로 재창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같은 방향에 따라 4대문 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 및 재정비 촉진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4대문 안 도시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하반기 중 시행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은 4대문 안 도심 정비, 재정비 사업이 일관된 기준업 시각과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4대문 안 도심에는 지구 단위계획 구역 24곳, 도시환경정비사업 35곳, 재정비촉진사업 2곳,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12곳 등이 매우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어느 것일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네. 도시계획국과 디자인 서울총괄본부, 문화국, 균형발전본부 등이 각각 제시한 도심개발 기본계획이 상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이에 대한 통합 방안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한계획은 이에 대해 4대문 전체 면적이 58%인 980만 제곱미터가량이 이미 시가화됐고 시가지역 대부분은 개별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개발 계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는데요. 네. 시는 이 지역에 대한 청사진을 만든 뒤 통합개발 공식적 추진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용역발주를 통해 4대문 안을 충남 부흥과 같은 고도 보존법으로 묶는 방안, 네. 또 각 정비사업장에 강화된 지구 단위 지침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개발 예정 구역 일부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네. 또 정비사업이 일부 제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압력은 용산권으로 유도해서 분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또 4대문 안뿐만 아니라 각 4대문 연결하는 성화 바깥쪽 100m 지역도 기본계획에 포함해 개발을 제한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완충지역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회장이 지금 공석으로 있죠. 때문에 뭐 선적 없는 배처럼 보이는 지금 KB금융지주. 앞으로 차기 회장을 뽑게 된 텐데 그 선출 작업이 다음 달 중순 한 15일쯤이면 마무리가 될 거라고요. 네. KB지주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KB지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6월 15일 회장 후보에 대한 면접을 거쳐서 최종 후보 한 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지주 이사회는 6월 17일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회장 후보의 선임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상정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KB지주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사회 이사들이 지난 20일 후보군 33명에 대한 프로필 검토한 뒤 이를 다시 반납했다면서 네. 6월 2일에 다시 검토 작업에 들어가 4일 쇼트리스트로 결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회추위는 33명인 현재의 회장 후보군을 6월 4일 3명에서 4명 수준으로 압축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어윤대 국가브랜드 위원장과 이철희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위원장은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거론될 당시 KB지주 회장의 마음이 없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고 주변에 견제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에서 멀어졌지만 최근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KB지주의 생산성 향상과 조직 다잡기 등이 결실한 데다가 메가뱅크 논의가 나오면서 추진력 있는 인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게 KB지주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이철희 사장은 그동안 본인이 꾸준히 KB지주 회장에 관심을 보여온 데다가 지난번 회장 선출 과정에서 사실 참여하는 등 사실상 KB지주 회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이 외에도 12월로 임기가 끝나는 윤용로 기업은행장도 회장 후보로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윤 행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중소기업 지원임을 잘 수행한 데다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거쳐 금융 전문가라는 네. 평을 듣고 있는데요. KB지주의 한 관계자는 6월 17일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 의결이 이루어지면 그날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사실상 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면서 차기 회장은 국민의 구조조정 및 리딩뱅크로서의 위상 제고,
증권 보험 같은 비은행 자회사 육성 등 할 일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능력도 갖춰야 되고 비전도 있어야 되고 KB금융 차기 회장 바로 그 자리가 황금방석이 될 것인지 또한 아주 짐이 무거운 그런 가시방석이 될 것인지 누가 그 자리 그 방석에 올라올 것인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 금융당국의 새로운 조치가 또 나올 것 같다는 소식 좀 전해드릴 텐데요. 어제 김종창 금감원장이 은행 선물한 거래 규제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선물 거래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 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외인이 조금만 들어오고 나가도 영향을 많이 미쳐 당국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네. 김 원장은 외화 유출입에 대해 뭔가 규제를 할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선물한 규제를 하더라도 국내 은행, 특히 외국은행 같이 하겠지만 지금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중국 파워가 글로벌 시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하루 만에 만선을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회복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오히려 3.5% 내외로 급등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미 장이 끝난 유럽 증시 역시 영국,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모두 다 3%의 급등 랠리를 이틀 연속 보여줬는데요. 유가도 이제 이틀 연속 4%대 급등해서 이틀의 상승분 합치면 거의 8%대에 달하고요. 유로화가 좀 진정이 됐습니다. 일제 1.23달러대까지 오면서 1.20달러 깨지면 어떡하나라는 우려를 덜어줬습니다. 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은 중국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유로화 채권 팔지 않겠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부인한 것이 가장 큰 글로벌 증시 급등의 호재가 됐습니다. 우리 장 오늘 또 어떻게 반응을 해줄까요? 1600을 일단 딛고 올라왔는데 말이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세한 우리 장 얘기는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